너 자신을 알나? 누가 최초로 이 말을 했을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저작권 논쟁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칠현인은 멀고 힘든 노정을 지나 이곳 신탁소에서 만났다. 신탁소의 사제는 칠현인의 지혜가 이 성전에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신전의 돌에 금원을 하나씩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처음 금원을 새긴 사람은 스파르타의 고위 정치인 필론이었는데 신전 입구에 새겨놓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그의 작품이었다. 이로써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저작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금원이 정말 필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차용한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칠현인 중 또 다른 인물인 탈레스가 한 말은 아닐까? 그러나 누가 최초로 이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여러 정황상 탈레스가 원저자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서양 철학의 출발을 알리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양 철학은 대개 탈레스부터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와 관련된 역사 기술을 살펴보자. 거기에 따르면 철학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650년에서 450년 무렵 그리스 사상가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을 가리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450년경 인간의 사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을 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였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흔히 자연철학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자연의 관련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대부분 자연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씩 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탈레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혹은 자연철학자들 중에서도 최초의 철학자로 간주된다. 그의 제자들로는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와 피타고라스 학파, 크세노파네스와 파르메니데스를 비롯한 엘레아 학파, 원자설을 주장한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 등을 들 수 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경구를 최종적으로 탈레스의 말로 돌리고 싶은 이유는 이렇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자각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준 사람이 탈레스였던 것이다. 탈레스의 삶, 그가 추구한 개인주의는 언제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너는 단 하나뿐인 존재이다. 너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네가 어떤 길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너 자신뿐이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신들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세계의 기원과 과정, 관련성을 스스로 성찰하기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인간을 인식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철학의 시작을 알린다. 이 말은 2500년 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존재를 캐묻고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 수천 년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19세기에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에도 나타난다. 고대 세계의 입구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새로운 세계의 입구에는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이 쓰여 있어야 할 것이다. 탈레스는 오롯이 자신 그 자체였다.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밀레토스는 그리스의 부유한 항구 도시로 오늘날의 터키 이오니아 서해안의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철학이 탄생하기에 생활 여건상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삶이 풍족한 밀레토스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사물의 원인과 결과에 천착할 시간이 많았다. 특히 탈레스는 다른 대다수의 주민들보다 환경 조건이 더더욱 좋았다. 페니키아 출신의 부유한 부모스라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의 직업은 요즘으로 치자면 자연과학자이다 기술자였다. 당시는 아직 학문이 개별 분과로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탈레스는 청년 시절 이집트와 중동 지역, 아테네를 여행했고 특히 이집트의 사제들에게서 수학과 항해술, 천문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다. 밀레토스에 돌아온 뒤에는 당분간 정치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연을 관찰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밀레토스 사람들은 곧 그를 가리켜 괴팍한 기인이라고 불렀다. 철학이 그 출발 시점부터 뜬구름이나 잡는 이상한 지식인들만 하는 분야라는 소문이 나게 된 데에는 그의 행적이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날 밤길을 걷던 탈레스는 하늘의 별을 관찰하느라 그만 발밑을 못 보고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것을 본 한 하녀는 탈레스가 하늘에 있는 것은 보면서도 정작 자기 발 밑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고 놀렸다고 한다. 탈레스는 당시 일식을 예측해서 학문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과거의 자료들을 토대로 내린 예측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실제로 적중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탈레스의 글은 없다. 초창기의 위대한 철학사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탈레스가 천문학에 관한 글을 두 편 썼다고 추정했다. 탈레스 사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연과학과 천문이 자기 잡고 있었다. 탈레스는 비록 지구가 원관형이고 하늘은 그 위를 덮고 있는 반구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